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안 같은 경우에는 미리 잘라놨어요. 이렇게 작게 도안의 크기만큼 잘라놓고 고정을 시켜놨습니다. 원단의 가운데 부분에 고정을 시켜놨습니다. 그 다음에 원단하고 이 도안의 사이에 먹지를 끼워 넣어주세요. 이때 먹지의 검은색 부분, 이 멋부분이 원단 쪽으로 가게, 그래야 도안이 복사가 되거든요. 네, 그렇게 위치를 해주시고, 밑에다가는 이런 책이라든지, 저 같은 경우에는 책보다는 이렇게 두꺼운 종이, 이거를 이렇게 놓도록 하겠습니다. 책도 좋습니다. 책 깔아 놓으셔도 좋고, 대신에 너무, 폭신폭신하다거나 물렁물렁하다는 그런 것을 깔아 놓으면 안 되고요. 그래도 약간은 단단한 곳에다가 도안을 그리는 게 좋습니다. 이 다음부터 중요한데요. 일단은 그냥 일반 그림을 그리듯이 그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이 도안을 이 원단에다가 각인을 시켜준다는 그런 느낌으로 해서 꾹꾹 눌러가면서 도안을 그려주셔야 됩니다. 이 동글동글한 부분은 작은 동글동글한 부분 그냥 합쳐서 크게 동그랗게 그려줄게요. 이렇게 그려주시고 도안이 잘 그려졌는지 한번 확인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잘 그려진 것 같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계속 쭉쭉 이 선을 따라서 그려주시면 되겠는데요. 이렇게 꽃잎 부분 그려주시고. 이 부분은 동그라미는 굳이 그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선의 끝에다가 수를 놓아주시면 되기 때문에 동그란 부분은 생략하고 선 부분만 도안에 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도안을 선 부분을 다 땄어요. 이번에는 도안을 벗겨봅니다. 이렇게. 자, 그다음에 이것도 이렇게 하면은 도안이 이렇게 잘 복사가 됐어요. 자, 도안을 복사를 하다 보면 이렇게 진하게 나온 부분도 있는 반면에 이렇게 연하게 나온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수성펜 물에 지워지는 수성펜이나 또는 연필 또는 이렇게 다림질을 하면 지워지는 이런 펜들이 있어요. 이런 펜으로 보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도 선이
완전 연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보수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자수를 놓는데 무리는 없으세요. 이렇게 해서 도안 그리기 작업은 완료해 주시면 됩니다. 네, 꽃잎을 먼저 수놓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꽃잎 부분은 새틴 스티치가 들어갑니다. 여기 이 교재에 보시면 하얀색 부분이 꽃잎이 되는 거고요. 새틴을 하시기 전에 베이스로 여기 외곽선에 백스티치로 먼저 수를 놓아준 다음에 그 다음에 새틴 스티치를 해주시면은 외곽선이 훨씬 부드럽게 나오기 때문에 수 놓으실 때좀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먼저 백스티치를 해줍니다. 외곽선을 따라서 외곽선의 곡선에 맞춰서 이렇게 백스티치를 해주세요. 외곽선 전부를 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네, 끝에 부분은 남겨 놓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백스티치를 다 해주셨으면은 이때부터 새틴 스티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가운데로 모아지게끔 수를 도와주세요. 이 백스티치를 한 부분을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바늘을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꽃잎을 새틴 스티치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새틴 스티치를 다 다섯 개 모두 다 하셨으면은 이번에는 이제 분홍색 실로 이렇게 그라데이션을 넣어줄 거예요. 이 새틴 스티치의 가운데에서 여기서부터 나와서 가운데 한땀 스트레이트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걸 기준으로 양쪽으로 하나씩 또 스트레이트 스티치를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다른 꽃잎들도 똑같은 방식으로 수를 놓아줍니다.
이런 식으로 수 놓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꽃 수술 부분을 수놓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가운데 부분이 되겠고요. 일단 정 가운데에 프렌치넛 두번 감기를 하면서 수술을 수놓아 줍니다. 이렇게 가운데에 수술이 다 수놓아졌으면 이렇게 이 꽃잎과 이 꽃잎 사이에 프렌치넛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나와서 프렌치넛을 해줄 거예요. 역시 두번 감기 하면서 이 가운데에 있는 프렌치넛에 붙여서 술을 놓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또 옆으로 와서 이 꽃잎과 이 꽃잎의 사이에다가 프렌치넛을 해줍니다. 역시 가운데에 프렌치넛에 붙이면서 술을 놓아주세요. 이 꽃잎 사이사이를 기준으로 삼아서 프렌치넛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술 부분을 다 수놓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꽃잎 부분에 음영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아까 분홍색으로 세 개의 꽃잎 하나에 세 개의 스트레이트를 해줬는데 가운데 스트레이트 위에다가 음영을 넣어줄 거예요. 그래서 잘 보시면은 바늘 나오는 부분을 잘 지켜보세요. 자, 가운데 분홍색 가운데 스트레이트 부분에 여기 위에서 살짝 떨어진 부분에서 바늘을 빼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빼주시고 가운데 부분으로 꽂아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한 땀만 술을 도와주세요. 다른 꽃잎들도 마찬가지로 수 놓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분홍색 부분의 사이에서 나와서 가운데로 넣어주기. 이렇게 해서 다섯 개의 음영을 모두 넣어줬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파리 부분을 수놓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안에서 이 부분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일단은 새틴 스티치를 할 건데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면 반으로 나누어서 수를 놓을 거고요. 그 다음에 사선으로 바늘의 방향 잘 보세요. 이렇게 사선으로 수를 놓아줄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여기 윗부분에서 바늘을 빼주셔서 한 땀을 직선으로 수를 놓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바로 옆으로 놔줍니다. 바로 이렇게 옆으로 놔주세요. 새틴 스티치이기 때문에 촘촘하게 수를 놓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사선으로 수를 놓을 거기 때문에
이 아랫부분에 보시면 살짝 아랫부분에 바늘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선으로 수가 놓아집니다.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바늘 빼주시고 또 사선을 요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끝에서 살짝 아래쪽으로 바늘을 꽂아주시면 됩니다. 계속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한쪽을 다 술을 놓으셨으면은 이제 반대편 위쪽으로 올라가서 여기 위쪽으로 올라가서 여기서부터 나머지 반절을 같은 방식으로 수놔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사선을 유지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 세팅이 어려우신 분들은 피쉬본 스티치로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뭇잎까지 술을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 겉가지 부분을 수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스플릿 스티치가 되겠습니다. 잘 보고 따라해 보세요. 일단 여기 하나의 가지를 먼저 술을 놓아 줄 거예요. 작게 한땀 술을 놓아주세요. 그다음에 또한땀 뒤에서 나와서 바늘을 빼줍니다. 여기 한땀 아래에서 나와서 바늘을 빼주시고 여기 보시면은 이 땀에 이 수놓아진 땀 사이로 여기 가운데로 바늘을 끼워서 넣어주세요. 여기에도 실이 있고 여기에도 실이 있죠. 여기 사이를 갈라서 술을 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선이 하나가 생기죠? 또 이렇게 해서 여기 바로 앞에 있는 땀의 사이를 갈라서 바늘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두 가닥이기 때문에 한 가닥 한 가닥씩 갈라서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이거 스플릿 스티치를 매끄럽게 끝내준다고 생각하시면서 끝에서 바늘이 나와서 아주 작게 아주 작은 땀이 되겠죠. 바로 위에 선에 또 이렇게 가르듯이 이 땀을 가르듯이 바늘을 끼워서 넣어주시면 되는데 이제 땀이 굉장히 작아집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네들도 같은 방식으로 술을 놓아주시면 됩니다. 하나만 연속으로 해서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붙여서 땀을 한땀 수놔 주시고요. 그다음부터는 방식이 똑같은 방식입니다.
마무리하고 다음 땀으로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꽃이 핀다에서 마지막 부분, 여기 꽃봉오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 프렌치 넛을 하나씩 하나씩 쏘놓아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바늘이 나와줘서 두번 감기로 프렌치 너즐 해주면서 가지에 붙여주세요. 이렇게 하나가 완성이 됐죠? 이어서 해줍니다. 이렇게 쏘놔 주시면 되고요. 제가 가르쳐 드린 방식대로 나머지 부분도 같이 쏘놔 주시면 되겠습니다.